나 시집 살고 돈 벌어서 삼촌 고모조 결혼 다 시켜주고 그래서 남은 게 뭐야? 고맙다는 인상 고사하고 몸밖에 더 아파? 그래, 베풀었으니까네. 이 나이에 이만큼이라도 사는지 아나? 엄마가 부처님이야? 제발 난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만 생각하세요. 네? 혹시나 또맘 약해져서 인정 베풀면 절대 안 돼. 약속. 약속. 도장. 도장. 복사도. 복사. 아이고, 참. 아유, 어쩌다 내 발자가 이렇게 됐을까. 이 나이 들어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밤 삼아 살게 될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. 아유,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. 차라리 죽는 게 낫지. 아유,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? 용기 내서. 용기는 그냥 낸답니까? 사도는 몰라요. 혹시나 또 맘 약해져서 인정 베풀면 절대 안 돼. 식사 안 하셨지? 좀 해만 기다리소. 밥은 먹어 뭐 한답니까? 길거리 나앉을 판에. 아유. 여기 계산이요. 아, 아이고, 예. 다녀왔습니다. 왔니? 어머니. 늦었네. 아니지? 잠시 와 계시는 거지? 그게 서연아. 어! 엄마! 아이고, 꼬마 조용히 좀 해라.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? 지금 시어머니랑 한 집에 살자는 거야? 어머니 집에 모셔면 어떻게 해! 아이고, 그러면 웃잖아. 너 숫자로 살면 뭐하냐고 당장 죽겠다 하시는데. 어, 엄마! 아, 진짜 내 못 살아! 여보. 어머니, 잠시 있는 걸로 할게. 자기가 알아서 말씀드려. 갈 데가 어딨다고. 이번 달 자기 보너스 타면 원룸이라도 구해드려. 아무리 그래도 원룸에 어떻게. 그리고 보너스 타봐야 보증금도 못 내. 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?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모셔왔나 본데 자기라도 딱 잘랐어야지. 당신이 무슨 호구야? 호구? 야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자기가 내 입장 대봐. 승질 안 나게 생겼나? 야, 귀청 떨어지겠다. 아유, 알았어, 알았다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? 네. 잠자리는 괜찮아? 어쩌겠니? 사장 되는 대로 살아야지. 서연이 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만 고생해. 돈 마련하는 대로 월세라도 구할 거니까 그때 같이 나가. 나가긴 네가 왜 나가? 언제까지 장모님 집에 얹혀 살 순 없잖아. 이 재산 어차피 다 네 거 될 건데 이 집에서 나가긴 왜 나가? 응? 사위도 자식이야. 서연이가 다른 형제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일찍 재산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. 너 눈치 볼 거 하나도 없다. 순진하게 나가니 마니 그런 소리
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.